안녕하세요 명호님입니다. 여러분들 이번에 또 새로 나올 패치 여러분들 리뷰를 여러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첫번째 주말 출석 체크 이벤트입니다. 이벤트 기간 동안 금, 토, 일요일에만 출첵이 가능하고요. 금, 토, 일 첫번째 주 금, 토, 일 천루치 1500, 2500 두번째 주 금, 토, 일 3000, 3500 이벤트 매제와 3개 세번째 주 금, 토, 일 4000, 5000 이벤트 매제 5개 총 이벤트 매제 8개 얻을 수 있고요. 그 다음 네번째 주 금토일 6천 9천 그리고 치킨라이더. 자 치킨라이더를 보시면 형님들 일단 이 다우랑 럭셔리 라비가 끼고 있는 이게 치킨라이더 같은데 뭐라지? 그냥 되게 귀엽습니다. 예 졸라 귀여워요. 일단 첫번째를 일단 귀엽고 자 두번째 또 패치 내용 또 리뷰 갈게요. 자 두번째 3일절 태극기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. 2016년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여러분들 평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4시간 진행하고요. 그리고 주말은 낮 12시부터 이제 또 6시까지 진행하고요. 이거는 뭐 별 볼 일 없습니다. 예. 내가 봤을 때 각시탈 가면 뭐 별로 딱히 뭐 메리트 없고 형님들 그냥 뭐 각시탈이다 하면서 뭐 그냥 컨셉 잡고 노는 거는 꽤나 좋겠네요. 자 그럼 우리 돌아온 오동나무 또 이벤트입니다. 돌아온 오동나무 여러분들 2월 25일 점검 후부터 3월 3일까지 오동나무 피스톨 MC를 근데 이거 50승 해야 돼 형님들. 그러니까 이게 한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 간격이 일주일 간격 7일 간격으로 그러면 하루에 한 대충 10승 정도 예 하루에 대충 한 10승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얻을 수 있겠네요. 야 근데 이거 좀 빡센데 그치 형님들. 근데 게임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보면은 승리예요 승리. 이 승리야 이게 그냥 판수만 채운다고 얻는 게 아니라 승리 횟수기 때문에 빡센 겁니다. 뭐 일주일에 50승 많이 빡센 거예요. 예. 그것도 클렌저는 최소 8분 잡아야 되고 길면 12분 3판 하면 12분이고 아레나나 레더는 거의 뭐 승률 한 50% 정도로 여러분들 본다고 했을 때 그냥 돈 많으면 만 편히 캡틴 무기 하나 뽑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레더 하면서 암 걸리고 아레나 하면서 암 걸리고 클렌저 하면서 시간 내에 허덕여가지고 못 얻는 것보다는 뭐 저는 뭐 이미 있으니까 하는 건데 여러분 아무튼 이거 얻어놓는 게 좋습니다. 예 아무튼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고 또 자세한 건 수요일날에 버블파이터 홈페이지에 패치 노트가 올라오면 그때 한 번 더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